뭔가 탄탄한 느낌이지? 기어하면 자동차죠. 내 첫 차가 콩클이었지 아마? 그래도 좀 뭐 젊었는데? I think when you say Kia, design always comes first. 아, 국산차라서 AS도 정말 큰 거거든요. 아, 로고 바꾼 거 진짜 대박. 똑같은 차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Their SUV.
2030년 가장 세계적인 상상력을 펼쳐보려 합니다.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경연장, 세계 박람회. 그 무대로 대한민국 부산만큼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기대해보세요. 향하는 길, 현대자동차 그룹이 동행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뒤에 주자가 나오게 빠게 달라요.
놀아줬네. 이 컬러 좀 있어요.
pretend I'm a jacket. I'm thinking so irrational. You feel me international now. And if I take this back to my house,
정답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네 3번 미국 땡 틀렸어요. 네 정답 땡. 네 정답은 땡. 어떻게 다 틀려? 어쩜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말씀해 주세요. 2번 뭔데요? 어느 나라? 정답입니다. 네 정말 선물 준비해드릴게요. 자 알파모터 코퍼레이션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 그때 정답이 알파모터스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구호도 알파모터스도 아니라는 거. 정답 구호는 알파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플레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네 정답입니다. 네, 선물 준비해드릴게요. 정답은 알파 모터 코퍼레이션까지 한번, 아우, 좋아요.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가.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그죠? 쉽죠? 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개강식인데 번호를 먼저 선택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파모터 코퍼레이션은 어느 나라?
defense is next.
아 이거 뽑는 게 없나? 저희 UAM을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내할 인공지능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탑승하신 UAM은 수직 이착륙 기능을 통해 도심 상공운항이 가능하여 전기에너지로 운항되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인공지능입니다. 탑승권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독 중이신 SKT UAM 전기 여행권 확인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이륙하겠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으나 비를 위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십시오. 우리 UAM은 부산역 버티버트에서 출발하여 백스코를 거쳐 북백산 버티버트까지 운항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출발한 부산역 버티버트 지역은 부산과 근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백스코와 같은 국제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우리 UAM 충전을 위하여 6만